이제 니를 본인 일을 가져와야죠. 본인 낚싯대. 거기다 제대로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중간중간 이 롤러 잘 확인해야 돼요. 이 롤러가 베어링이 고장 나가지고 멈춰버리잖아요. 그럼 원줄 다 해먹어요. 왜냐면 요즘에 줄이 비싸요. 낚싯대는 7만 원인데 원줄이 3만 원, 4만 원이에요. 이것도 2만 얼마잖아요. 근데 비싼 걸 써도 써야 잡히니까 비거리도 잘 나오고. 그러니까 라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. 자, 요령은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. 이렇게. 자, 그럼 왜냐면 이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줄이 뒤로 가거든요. 이렇게 봐봐요. 밑으로. 맞죠? 네, 네. 그래서 밑에서 위로 묶는 게 요령이에요. 밑에서 위로. 그죠? 위로. 이거 잘못하면 밑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. 밑으로 하면 되게 묶기 힘들어요. 위로.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는 거죠. 이렇게 감으면 안 되고. 그러면 자, 이렇게 잡고 이게 두 개 잡았죠. 그리고 얘를 한 바퀴를 감아요. 이렇게. 감았죠? 네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. 자, 왜 필요한지 이제 해보면 알죠. 잘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이것만 잘 해도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. 그냥 위로 한번 감고 한 번씩 꽈주는 거예요. 그냥 지금은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펴보면 이유를 알 거예요. 이렇게 감아서 묶어서 당겨주고 잡아요. 이번엔 반대예요. 묶었죠? 붙여주고 다시 할까요? 순서는 깜빡해요. 어떻게 하다 위로 갔다 뒤로 갔다 헷갈릴 때가 있어. 그러면 그냥 해요. 그냥. 자, 위로 했죠?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. 얼마큼 하냐? 아까 감은 만큼 정도. 그러면 보통 한 20번 정도. 이게 매듭이 이 원줄하고 얇게 갈수록 캐스팅에 유리하죠. 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나가잖아요, 줄이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붙게 안 하고 엉뚱한 이렇게 매듭 이만하게 한다면 여기를 두두둑 치고 나가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캐스팅 때문에. 그리고 요걸 제대로 묶어야 여기서 안 터져요. 제일 중요한 이유는 캐스팅이에요. 캐스팅. 멀리 나가야 멀리 있는 고기를 땡겨오죠. 내가 20m 던지는 사람하고 30m 던지는 사람하고 게임이 달라져요. 이 사람은 10m를 더 훑는 거고. 그래 캐스팅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작은 장비, 얇은 줄, 가벼운 거. 줄이 하나 남죠. 아까 제가 감았던 목줄. 얘를. 잘라줘요. 손톱깎이 쓸 때는 뭐 낚시 조끼 쓸 때는 손톱깎이 쓰니까 요거를 2mm 정도. 이렇게. 요건 짧게 잘라야 돼요. 왜냐면 얘를 감싸버릴 거거든요. 얘로 또 그 쥐똥만큼 나온 거 있죠. 걔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. 우리는 얘도 신경 쓰여. 그냥 봐봐요. 이렇게 바늘 하듯이 꼭 바늘 한 땀 하듯이 맞죠? 얘까지 그냥 깔끔하게 그죠?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감쌌잖아요. 한 두세 번 하면 감싸져요. 자,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똑같은 매듭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훑고 또 이번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마중 최종 마무리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. 이 매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대충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다 터져요. 그 다음에 이 줄. 이 합사 남았잖아요, 그죠? 얘는 한 5mm 정도 잘라줘요. 이렇게. 그럼 얘를 쫙 피면, 봐봐요. 이렇게 됐죠? 침을 묻혀서 쭉 올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, 방향이. 이렇게. 이 쇼크리더, 이 목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, 잘 생각해봐요. 이 합자는, 이 합사잖아요, 이거는. 새끼줄을 꼰 거랑 똑같아요, 밧줄처럼. 얘는 인장력이 없어서 늘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루어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일론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썼다 그랬잖아요. 왜냐면 멀리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있는 애기가 이렇게 확 딸려와야 되는데 바로 맞잖아요. 늘어나지 않고 라일론은 15% 정도 늘어나요. 그 원줄은. 그러면 당기면 이게 바로 탁 안 채지는 거예요. 특히 멀리 있을 때는 더 그렇겠죠. 그래서 늘어나지 않는 모든 루어는 합사를 쓰는 거예요. 모든 루어는 합사를 쓰지 않는 루어는 없어요. 합사 쓰는 거고 그럼 얘는 안 늘어나죠.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요거 목줄, 요건 카본으로 보통 만든단 말이에요. 카본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. 나일론은 더 있고, 원줄이. 얘는 좀 덜 있어요. 근데 얘가 길게 쓸수록 물고기가 갑자기 힘을 쫙 쓸 때 얘가 늘어나면서 한번 터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에요. 만약 이건 안 쓴다고 치면
이걸 써요. 오징어가 한 1kg짜리 걸렸어요. 그럼 힘을 확 쓰면 더 이상 이게 얘를 잡아줄 게 없는 거예요. 낚싯대 탄력 빼놓고는, 맞죠? 그럼 빵 터지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이 목줄이 길면 얘가 만약에 1m라면 1m 20 정도 쭉 늘어나면서 한 번 터질 걸 잡아줘요. 그래서 목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목줄을 써야 돼요. 무어라고 안 쓰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이게 썼죠. 이게 FG 노트예요. 방금 하신 게? FG 노트. 요거 말고도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는 방법을 노트라고 하는데, 그거 말고도 뭐 유니 노트, 무슨 노트 많은데, FG 노트를 할 줄 알면 다른 거랑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줄을 감싸지면서 얇게 이렇게 원줄하고 목줄을 일자로처럼 연결해 주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죠.